지금? 초간단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리브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폼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무엇인가요? 폼은 우리가 흔히 폼 잡는다 그런 말 하죠. 폼이라는 것은 모양 혹은 태도 또는 뭐 꾸밈새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악기에서 동선 또 아마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악기에서 폼이라는 것은 손을 이동하지 않고 한 포지션 혹은 한 위치, 포지션이라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데 한 위치에서 운지할 수 있는 스케일 운지의 동선을 말합니다. 동선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움직이는 길, 어떤 것이 움직이는 길, 그런 걸 동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선을 파악한다,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동선을 파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움직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폼인 것입니다. 폼. 스케일 동선을 바로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장조의 동선, 그러니까 C코드 스케일의 동선 또는 라장조의 동선, D코드 스케일의 동선을 말하죠. 마장조의 동선 등등등 이렇게 총 12개 조가 있죠. 12개 조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도 12개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개 스케일의 동선을 곧 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키마다 다섯 개의 폼으로 나눈 거예요. 펜타토닉 음계 각 음별로 다섯 개씩 스케일을 나눈 겁니다. 그것을 오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는 악보는 다장조 스케일의 다섯 개 폼을 그린 것이죠. 하나의 폼당, 다섯 음만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기타에서 한 포지션은 두 옥타브 이상의 폼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기타가 그럼 통상적으로 9개 포지션이 있거든요. 9개 포지션으로 나눠지는데 한 포지션당 2옥타브 이상의 음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18옥타브나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타의 음역은 다장조로 봤을 때 3옥타브하고 거의 4옥타브 가까이 갑니다. 3옥타브 이상 레까지 올라갑니다.
한음이 부족한 4옥타브죠. 기타의 음역은 그렇고요. 그래서 악기들마다 나름대로의 폼 영역이 있습니다. 스케일 영역이 있고 포지션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12개조의 스케일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기타의 지판 도표예요. 도폼, 레폼, 비폼, 솔폼, 라폼. 이 폼이라는 것은 5개밖에 없습니다. 가로선 6개는 줄입니다. 위에부터 1번 줄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줄이 6번 줄입니다. 그리고 세로선은 플랫을 나타내고요. 숫자는 음입니다. 참고로 플랫이라는 것은 기타에서 지판상에 박혀있는 쇠조각을 말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 플랫과 플랫 사이에 있는 칸을, 쇠조각과 쇠조각 사이에 있는 칸을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폼이라는 것은 조가 바뀌면 그 위치가 달라지죠. 위치도 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개 폼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폼의 개념은 기타만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악기들에도 동일하게 오폼의 개념이 있고 조별, 스케일이 동선이 있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애드립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애드립이란 악기에 존재하는 폼의 선상에 있는 음들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개의 폼을 어떤 임의의 한 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음을 기준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G음은 기타에서 6번 줄의 3플랫 음이에요. G음을 도폼 혹은 도로 하면 무슨 조가 될까요? 네, G음을 도로 하면은 바로 사장조가 되죠. G키가 되는 거죠. G가 도가 되니까 사장조, G코드가 되는 겁니다. G코드 스케일. 그 다음에 G음을 레폼으로 하게 되면, G음을 레폼으로 하게 되면 무슨 조가 되나요? G가 레가 되는 조. 그것은 바로 F키죠. 바장조. 코드가 F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G를 미로 하게 되면, 미폼으로 하게 되면 무슨 조가 되나요? G가 미가 되는 조죠. G가 미가 되는 조는 G로부터 아래로 장삼도 아래에 있는 키, 그 키죠. G 아래 장삼도 아래의 키가 뭐예요? G 아래 장이도는 F고요. F 아래 장이도는 E플랫이죠. 네, 그래서 E플랫 코드가 되고 내림 마장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를 솔로 하게 되면, 혹은 솔폼으로 하게 되면 무슨 조가 되나요? G를 솔폼으로 하게 되면 G가 솔이 되니까 당연히 다장조가 되는 거죠. G가 솔이 되니까 다장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C 코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G를 라폼으로 혹은 라음으로 하게 되면 무슨 조가 되나요? 자, G가 라가 되는 조. G가 라가 되는 조는 자, G 위에 A가 C고요. 그 다음에 C도 단위도죠, 반음. A를 반음 높이면 B 플랫이 되죠. 네, 그래서 G가 라가 되는 조는 내림 나장조다. 코드는 B 플랫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섯 개의 폼, 도폼, 레폼, 미폼, 솔폼, 라폼을 어떤 한 음에, 즉 G 음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G를 도폼으로 했을 때는 사장조가 되고요. G를 레폼으로 했을 때는 바장조가 되고요. G를 미폼으로 했을 때는 내림 마장조가 되고요. G를 솔폼으로 했을 때는 다장조가 되고요. G를 라폼으로 했을 때는 내림 나장조가 된다 하는 것. 이런 것이 폼의 어떤 개념입니다. 뭐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적용을 해본 것이지, 이것이 뭐 음악에 이렇게 이용되고 음악에 그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에 쓰여지는 것은 이제 이후에 다음 3강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초간단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 두 번째 시간 제2강 폼의 개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